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금치 주스 한잔 하고 이제 알바 가려고 합니다. 얼른 알바를 하러 갈게요. 이따 봐요. 여러분, 저는 도착해서 알바하고 있어요. 정리하러 가야 돼서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집에 왔어요. 알바 끝나고. 근데 오늘 좀 일찍 엄마도 퇴근을 하셔가지고 같이 저녁 좀 먹으러 나가려고요. 저는 엄마가 쇼핑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고프다더니 쇼핑은 참 잘하네요. 제 배고픔이 없어졌습니다. 진짜 옷을 보고 삼겹살을 먹으러 가요. 와, 여기는 을미락이라는 삼겹살 집이에요. 저는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삼겹살 집인데 되게 뭔가 카페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는 삼겹살 하나랑 목살 하나를 시켰어요. 삼겹살 하나, 목살 하나. 반찬이 진짜 일반 삼겹살 집과는 달라요. 요거 싸먹으면 고기를 여기다 싸먹으면 맛있대요. 맞지? 아, 요거? 삼겹살 1인분에 목살 1인분이에요. 고기 진짜 가깝다. 이거는 갱식 고기네요. 콩나물 김치 같은 고기네요. 얘는 삼겹살, 얘는 목살. 좋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야? 너무 맛있다, 근데. 야, 왜 그런 얘기한 줄 알겠지? 나 같은 말이야, 까치리가 말이야. 응? 여기 목살이 조금 더 이래야 돼. 이거를 찍어주면 되지 않아? 쪼셨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사비를. 와사비를 한번 먹어봐. 와사비를 먹었지, 어떻게 해? 꼭 와사비를 치라고? 괜찮아? 와사비 여기다 얹어? 조금은. 안 했어. 근데 되게 처음 먹보는 조합인데 맛있어. 얘는 1인분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사비를 찍어 먹는 게 되게 낯설지만 새로운 조합으로 맛있어요. 반찬도 와시리피라고. 안 하고
반찬이 맛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다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이제 다 마트를 갑니다.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 또 먹으러 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후식으로는 팥빙수를 먹기로 했어요.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오버 보태지 않고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진짜 고기도 완전 맛있고 반찬들 다 맛있고 완전 강추. 이제 얼른 장을 보러 가겠습니다. 저는 장을 다 보고 빙수를 먹으러 왔어요. 빙수가 나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팥이랑 떡을 따로 주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제파. 수제파. 그래? 파. 먹방 수화를 하네요. 이제 추러스를 또 먹어요. 네? 아 진짜 웃겨. 그래서 이제 추러스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추러스 여러분, 저는 엄마가 폭풍 같은 먹방을 하고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좀 자기도 해가지고 지금 기름이 아주. 그래도 엄청 잘 먹고 고기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일단. 성공적인 식사였습니다, 여러모로. 디저트도 맛있고. 아이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녀오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갔다 와서 팩을 하려고 합니다. 다 씻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팩 다 하고 씻었으니까 자려고 누우려고요. 저는 그럼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